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월 첫째 주 이화 뉴스입니다. 4학년 이후에도 대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영학점 등록제가 최근 문제시됐는데요. 학교는 결국 영학점 등록제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자세한 소식 서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번 학기부터 4학년을 마친 이후에도 대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졸업 유예, 이른바 영학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. 기업체 채용 시 졸업자보다 재학생을 선호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은 최소 학점을 채웠음에도 졸업 논문을 내지 않거나 체플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졸업을 미뤄왔습니다. 하지만 졸업 유예제의 폐지로 더 이상 이 같은 관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. 이에 학생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. 졸업 유예를 못하게 되면 취업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턴을 지원할 때에도 불이익이 많아요. 그래서 학생으로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학생 신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데 그 등록금을 더 이상 내지 않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유지하거나 좀 더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본교는 영학점 등록제를 폐지한 대신 과정수료제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. 이는 8학기 이상을 다니고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 학사학위 수료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수료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등록금의 6분의 1 이상을 내고 1학점 이상 추가 등록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.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 꼭 이점이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 본 제도의 변화는 오히려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. 제도의 명칭 자체는 바뀌었지만 이 제도 변경과 관련돼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. 졸업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이 사회에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학교 측은 본 제도에 대한 추가 확정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UBS 서혜나입니다.